예, 안녕하세요. 래플 감독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이 제품을 퓨어 .1TF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실착을 해봤어요. 실착을 하고 뭐 영상에 올려드리면 마치 공도 간단하게 차보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축구화 선택할 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제 사무실에서 그냥 신고 이렇게 신발을 신어보면 신고 있는 상태로는 특별하게 뭐 느껴지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발이 뭐 웬만큼 편하다 뭐 이런 느낌 정도고 구체적으로 이 신발이 어떨 거라 하는 거는 뭐잘 모르고 이제 실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또이 TFR라는 게 굉장히 또 보기에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믿을 소리가 말 편할 것 같지만 또 제품들마다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실제 실착해서 했을 때 느끼는 점들이 좀 사뭇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리뷰를 하는 거랑은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리뷰는 또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제 개인이 신는 사람들의 굉장히 주관에 많이 이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리뷰라는 게 그래서 간혹 이제 오해를 살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잘 신는데 어떤 사람은 못 신는 거 이런 것들이 축구에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다른 운동화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운동화보다 축구가 좀더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공을 이걸 그냥 신고 있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신고 공을 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축구의 리뷰가 다른 리뷰랑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러닝화를 리뷰한다 그러면 이제 라스트와 뭐 쿠셔닝의 비교, 그다음에 뭐 홀더성 접지력 비교 이런 거가 이제 뭐 무게 비교 이런 것도 러닝화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 추측이 되겠지만 축구도 똑같이 그런 비교에다가 이제 실제 공을 차거나 그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어떨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축구 리뷰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까다롭다 다른 신발에 비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단순하게 신고 있는 거랑 그걸 신고 공을 차서 발에 전달된 느낌을 또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걸 느끼거나 체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게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는 그동안에 내가 어떤 제품들을 신어왔냐 하는 것도 굉장히 거기에 크게 좌우를 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퓨어는 우선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는 이제 TFR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드솔이 들어가 있는 신발 미드솔 쿠션이 적당하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죽이 어쨌든 사용됐다는 거그 다음에 통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신발 내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캐피탄도 있고 뭐 캐피탄도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 천이 마감되어 있고 여기 아슬레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보라트도 있고 뭐그 다음 최근에 나온 뭐 이제 괜찮은 C3 하나 빼고는 지금 제가 샘플로 다 리뷰 때문에 지금 차에서 뺏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나이키도 있고 이렇게 많이 만져보면 그 인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이 라이닝 천 이런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아디다스가 이게 퓨어 1.1 그 TF가 제일 부드러워요. 그래서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 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제품들도 뒤에 쿠션 패드가 힐 뒤쪽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제품들에서 대개 보면 쿠션 패드 같은 것들이 힐 패드가 이렇게 그 축구화처럼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홀드성 자체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었어요. 홀드성 자체가 문제 생길 거라는 건. 그래서 저도 신고 나가서 첫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영상이 조금 짧게 만든 것도 보면 이제 끈을 완전히 묶고 있지는 않고 끈을 좀 당긴 상태로 두 번째는 그렇게 신었던 건데 좀 당겨봐서 끈을 타이트하게 묶지 않았을 때 지금 제가 이 갖고 있는 앞에 보여드리는 이뭐 캐피탄 그다음에 펌멜 보라트, 마스레타 이런 제품, 나이키 다 통틀어서 보통 이제 첫 번째 시착을 할때뭐 발에 이제 심한 데미지가 생길까봐 끈을 묶질 않고 그냥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때 신발이 헐거 헐떡거리면서 벗겨지는 경우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처음이었고
지금도 캐피탄은 뭐 경기 게임 직전까지는 그냥 끈을 풀고 있습니다. 아슬레타를 신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라트도 마찬가지예요. 신게 되면 이제 뭐 워밍업 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끈을 풀고 있다가 게임 들어갈 때만 살짝 묶는 경우인데,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끈을 묶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뒤꿈치가 그냥 자동으로 들려. 이상하다. 왜 이럴까? 원인이 뭘까?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신발 다른 제품들과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딱히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이 신발은 이 쿠션 패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락다운을 시킬 수 있는 유리한 요소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락다운 요소를 갖고 있는 힐 패드는 이 FG 모델에도 지금 뒤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쿠션 패드가. 그래서 그런 식의 패드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드성이, 락다운 시키는 홀드성이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결과는 그 반대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약간 의외였고, 끈을 당겼을 때도 이제 좀 흘떡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리뷰 전에 다시 신어봐도 끈을 완전히 묶어서 타이트하게 묶은 상태에서도 이 발 끝이, 발 뒤꿈치 끝이 끝에서 살짝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점1은 그렇고 점3은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또 점1에서 점3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어퍼에 지금도 사실 여기 뭐 가죽은 그런데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한번 사용을 하고 난 이상 상태에서의 가죽, 어퍼 표면 자체는 문제없지만 인조가죽 사용된 부분은 쭈글쭈글해지면서 마치 그 어퍼에 그 가죽이 마치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어퍼의 자체 상태로는 크게 좋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편하냐, 전혀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뒤축이 흔들리는 거, 고정이 안 되고 안착이 안 되는 거를 제외하면 흠잡을 데는 없어요. 흠잡을 데는 없고, 이게 원인이 뭐냐 하고 이제 이 아슬레타라든지 여기 있는 나이키, 뭐 캐피탄, 보라트 이런 신발들을 총동원을 해서 신발의 이제 이 사이드 쪽 길이, 높이를 결정하는 길이, 뒤쪽의 길이, 여기서부터 어퍼에 사이드의 길이, 뭐 끈 제일 높은 부위의 길이,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아슬레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제품, 예를 들면 나이키나 캐피탄, 보라트 이 세 제품과 비교하면 제일 낮은 부위, 인사이드 쪽에 제일 낮은 부위나 아웃사이드 제일 낮은 부위가 이런 제품들을 비해서 뭐 한 크게는 한 10mm 정도, 1cm 정도 차이가 나도록 좀 낮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게 원인인가 하고 이 아슬레타를 또 비교를 해보면 아슬레타랑은 높이가 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아슬레타는 지금 쿠션 패드 같은 건데 락다운 패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끈을 풀고 신는다 그래서 제가 발이 헐떡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미스터리인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신발의 첫 번째 끈이 시작되는 부위를 이렇게 쭉 측정을 해도 뭐 나이키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길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첫 번째 끈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쪽에서 아디다스가 좀 더 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캐피탄과 비교해도 그렇고 훨씬 이 위쪽에 올라와 있다 하는 거. 그다음 보라트랑 비교해도 그렇고, 다만 또 아슬레타랑 비교를 하면 이 아디다스 제품의 첫 번째 끈의 위치 이런 것들은 또 크게 다른 건 없고 비슷해 보이고, 또 뒤꿈치들, 뒤꿈치의 높이라든지 이 폭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폭이 뭐 나이키나 그 다음에 캐피탄이나 또 여기 보라트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도 딱히 더 넓진 않아요. 신발에 발이 들어간 도입부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뒤쪽에 지금 힐이 이 패드가 이렇게 싹 붙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 찾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근데 이 제품 신어본 바로 지금 제가 손가락을 넣고 안쪽을 이렇게 눌러보면 쿠셔닝이 상당히 좋다. 근데 이게 미드솔 쿠셔닝인지 인솔 쿠셔닝인지 약간 헷갈리게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솔 쿠셔닝 같아요. 이 인솔이 지금 상당히 두툼하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미드솔의 라이트 스트라이크 자체가 쿠션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인솔의 두께가 상당해서 이 인솔이 굉장히 두껍고 부드러워서
이게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의 흘뜩거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 그거 말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다른 제품들과의 좀 차이점이라 그러면, 끈의 개수가 적어요. 끈 구멍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슬레타랑 비교를 하면 지금, 아슬레타인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맨 마지막에 쓰진 않지만, 자, 저는 일곱 개가 있고, 나이키도 지금 제 끈을 꽂아놓은 게 둘, 네, 여섯, 여섯 개 정도의 끈 구멍이 있고, 캐피탄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마지막에 뒤쪽에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일곱 개가 되고, 보라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조밀해, 촘촘하고 조밀합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끈을 끼는데, 이 보라트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다 끼워야 돼요. 그만큼 이제 촘촘하게 발을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 제품은. 그에 비해서 아디다스는 다섯 개밖에 되질 않아서 이게 좀 문제인가 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의 거리 이런 거를 측정을 해도 딱히 다른 브랜드와의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들썩인다. 이게 라이닝이라든지 전체적인 소재 문제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의심케 하는데, 제가 착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제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우리 손출과 아마사인가 하는 우리 창영이가 이 제품을 신고 한 코트를 뛰었어요. 그래서 대신 뛸 때 이 인솔을 빼고 뛰었어요. 인솔을 빼고 뛰었는데, 인솔을 빠지게 되면 인솔의 요 높이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그 친구가 보통 이제 신발 한 250에서 60 정도를 신는데, 아마 인솔을 좀 빼고 나서는 이게 발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높이 차가 좀 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 중에는 벗겨지거나 하진 않았었고, 본인도 게임 중에는 딱히 너무 들썩인다라는 느낌이 없이 본인 잘 신었다. 그러나 계속 신으면 좀 다시 입은 흙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긴 했지만, 역시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발 모양에 따라서 이런 헐떡임이라든지 느껴지는 부분도 좀 차이가 있군 하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이제 어저께 운동장에서 나왔던 다른 친구들도 신어보고는,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이 러버가 너무 단단하게 느껴진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신 분도 계세요. 저도 이 퓨어.1TF를 그냥 주력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요소는, 이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는 이 핑크로 보이는 이 러버 부분이 너무 돌출이 되어 있고 너무 단단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늘 이 TF를 비교해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렇게까지 폭넓게 다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보면 높이가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미드솔이 그 위쪽으로 더 올라와 있는 앞쪽 부분은 되게 이런 식으로, 이 보라테가 앞쪽이 제일 단단한 측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뭐 나이키는 지금 아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이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요 아슬레타도 여기 이런 부분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낮게 형성됐고, 뭐 캐피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캐피탄은 뭐 이쪽에서 미드솔에서 쭉 와서 여기 쭉 들어가는 부분이 밑에 아웃솔이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거는 여기 두께가 높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너무 딱딱해요. 여기가 딱딱하다는 것은 되게 풋살 전용으로 설계됐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데스포르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신발이죠. 여기 높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 딱딱하게. 그래서 이제 발끝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축구공을 가지고 공을 차면 반발석이 적은 풋살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부딪히거나 여기에 부딪히거나 여기에 부딪히거나, 우리가 인사이드 패스를 하거나 트래핑을 할 때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할 수 있는 이제 핵심 부분인 스윗스팟 부분에 공이, 작은 공이 와서 여기를 부딪히거나 할 때, 아니면 예를 들면 실수가 약간 있어서 트래핑의 위치 조정이 이런 부분에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공의 반발성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축구공처럼 공의 사이즈가 커서 여기에 공이 들어왔을 때 발에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여기가 쑥 들어가 있으니까, 이 쑥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지금
공이 들어왔다고 할 때, 공의 크기가 크게 되면 여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의 요소가 있죠. 근데 여기가 딱딱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에 여기에 딱 닿는 순간에 반발성이 꽤 느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11대 11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스레타라든지 그 다음 캐피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아주 딱딱한 정도의 고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게 어느 정도는 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발끝의 감각을 좀 이 발끝에 공에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가 너무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신었을 때 아웃솔 자체가 단단하게 그라운드에 그립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발끝이 닿는 부위가 너무 딱딱하게 지나치게 느껴지니까, 발끝을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어떤 자연스러운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구화가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식입니다. 이 지금 특이한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다섯 개 끈 구멍이 이 퓨어.1에만 해당이 되고, 사실 글로로만 오더라도 여기가 지금 끈이 여섯 개예요. 그래서 발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홀드 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다른 축구하는 최소 여섯 개에서 일곱 개 끈을 유지하면서 그 유지가 되지만, 여기는 지금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발을 쥐어짜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신발의 자체, 라스트 자체로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꽤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중족부 쪽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발볼이 조금 넓으신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 앞쪽에 있는 이 고무 돌출 부위, 이 돌출 부위가 상당히 높고 두껍고 너무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점으로서 풋살을 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대신에 11대 11 경기를 하면서 일반 스터드가 달려있는 축구화를 그동안 오셨던 분들한테는 다소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 제품에 대한 호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홀드성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점3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점3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죽 질이 조금 품질이 떨어져서 그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뭐 가격에 지금 한 5만원 차가 나나, 17만 9천원, 12만 9천원인데, 글로로만 하더라도 홀드성 이런 부분, 뒤꿈치의 홀드성 이런 부분은 조금 TF1보다 좀 퓨어 .1 TF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뭐 제가 실착을 계획은 없기 때문에 두 제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한두 번 정도 더 제가 신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이 뭐 캐피탄이라든지 또 이런 그 아슬레타처럼 대중적으로 지명도를 갖고 있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지명도를 갖고 있는 제품들과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감일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한두 번 정도는 더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나 느낌인데, 지금도 보시면 이 고무 러버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다. 인사이드 쪽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가 돌출이 되어서 상당히 두껍게 지금 아웃사울이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이런 부분 항상 제가 이제 그 축구에 리뷰할 때마다 비교를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캐피탄과 비교를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캐피탄 사이드 부분과 여기 중앙 핑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비교를 하면 이쪽이 훨씬 두껍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인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드를 비교를 하더라도 인사이드 쪽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을 깊게 차기 위해서, 높게 차거나 하기 위해서 공의 밑부분을 때렸을 때 발끝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먼저 들어가거나 하면서 그 공의 그 킥에 개입이 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조금 이제 이 제품이 11대 11 경기용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고. 풋살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공을 띄워서 굳이, 그러니까 코너킥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것들이 풋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거여서, 퓨어.1 TF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풋살 전용으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매장 가서 신어보시거나 하시면, 뒤쪽에 이 들썩거림, 헐떡거림 이런 것들을, 내가 신었을 때 어느 정도 괜찮게 신을 수 있는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제품들은 어쨌든 간에 길이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다시 말해서 발가락 끝이 남거나 더 많이 남거나 지나치게 많이 남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 뒤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적인 자신의 발에 가장 근사치에 와 있는 사이즈, 딱 맞게 신을 수 있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발쪽 뒤쪽에 이런 그 헐떡거림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끈을 최대한 묶은 상태에서. 저는 보통 이제 뭐 매장에 가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도 뭐 신발 길이 같은 거와 볼을 되게 테스트할 때 끈을 묶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강 이제 핏감만 확인을 하고 길이와 발볼이 대강 끈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어퍼가 이제 천연 가죽이라 그러면 천연 가죽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성형인 과정을 거치면서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핏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 하에서 축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 하에서 지금 자체 신는 것 자체로만으로는 불편한 요소가 전혀 없지만 어쨌든 뒤축에 관련돼서 힐 쪽이 이렇게 뒤쪽 아래쪽에서부터 딱 뒤를 뒤꿈치를 물고 있지 못한다는 점 아니랑 그 다음에 끈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제품들은 그냥 신어도 벗겨지거나 할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발이 들려서 벗겨진다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장도 가시면 제품을 신어보시고 조금 몇 발 움직여보시고 그래서 괜찮겠다는 확신이 드실 때 그때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퓨처 1.TF 자 퓨처 .1이죠. .1 이거 맨날 좀 제품들이 이상하게 나와서 이름이 .1 TF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1차는 어쨌든 그렇게 됐고 2차 3차 조금 더 신고 저도 이제 뭐 킥도 좀 해보고 제대로 뭐 드리블도 해보고 리프팅도 좀 더 해보고 나서 한 번 더 실제 어떻었는지 하는 느낌을 다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은 여기 이 힐의 원인이 어떨까 어떤 원인 때문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